이 시간에는 저희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혹은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는 나라에 대해서 묻고 나라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배울 것은요. 어느 것 하는 의문 대사와 함께 그리고 나는 무엇무엇입니다. 즉 A는 B입니다 하는 특수동사 是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가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말에도 나는 한국인이다. 이것은 연필이다. 그는 중국인이 아니다. 이것처럼 A는 B다. A는 B가 아니다. 하는, 그런 형태의 동사가 있어요. 역시 중국어에서도 이런 형태의 동사가 있는데요. 자, 그것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동사가, 是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자, 이 동사는요, 우리가 주어의 인칭, 시제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자, 그럼 그 是라고 하는 동사 한번 만나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말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我是韩国人 해서 나는 한국인입니다. 자, 여기서 是 동사예요.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바로 그 동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 A는 B입니다. 하고 동등한 관계를 말할 때 판단이나 긍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쓸수 있는 거몇 가지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他是留学生 해서 그는 유학생입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他是王老师 해서 그는 왕老师 하면은 선생님이에요.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을 라오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성이 왕씨인 선생님입니다라고 하는 A는 B입니다 하는 그런 식의 동사가 돼요. 자, 근데 역시 이 동사도요, 우리가 문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 동사도 부정 형식이 있어요. 자, 우리 앞에다가 뿌라고 하는 요 부정부사를 넣게 되면 부정형의 형식이 되는데요. 자, 이 뿌라고 하는 거, 뒤에 사성이 나오면 이성으로 변하죠? 이거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부정문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他不是中国人 하면은 그는 중국인이 不是 아닙니다. 그래서 A는 B가 아닙니다. 이런 형식이 돼요. 물론 의문문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의문문. 他是中国人吗? 해서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마 놓으면은 역시 의문문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점은요. 자, 대답을 할때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是라고 하는 한 글자로 대답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닙니다 할 때는 不是. 여기 있는 부정문에 不是 이렇게 간단하게도 대답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할 때는 是 그렇습니다. 不是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요. 우리 여기 있는 요것을 우리가 일반 의문문이라고 지칭을 해요. 근데 일반 의문문 마가 들어간 요 일반 의문문 말고도 정반 의문문이라고 하는 또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의문문의 형태가 있어요. 자, 요것은 우리 是라고 하는 요 동사를 두번 써주고 가운데 뿔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우리가 마라고 하는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마가 오면은 이건 의문문이죠. 자, 근데 정반 의문문 때는 이 마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동사를 이렇게 두번 써주게 돼요. 중간에 뿌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뿌는 경성이 된다는 거. 자,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他是不是中国人 하면 그는 중국인이 입니까? 아닙니까? 요런 형식의 의문문이 돼요. 요거를 정반 의문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의문문은 이제 앞으로 기본 의문문, 정반 의문문, 이렇게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중국어에는 이것저것 하는,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것 하는 의문을 나타내는 말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책에 있는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저, 나 하면은 이, 그리고 저거 할때 저, 그리고 나 어느 거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어느 거 하는 이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 문장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他是哪国人 해서 그녀는 나궐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의문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가 들어갈 때는 마라고 하는 게 필요 없어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바로 의문문을 나타내요. 그래서 타시 나궐이라는 해서 그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돼요. 자, 우리 밑에 보면은 나거런시 왕라오시 해서 어느 사람이 예, 왕 선생님입니까? 하고 역시 나가 들어가서 의문문을 나타내요. 자, 여기서 거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돼요. 그래서 나거런 하면은 어느 사람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나가 들어가면 역시 의문문이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역시 이제 우리 단어를 보고요.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 큰 소리로 저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뚜이워 하면 나에게 이렇게 돼요. 자, 다음 시. 예, 이거는 아까 우리 잠깐 봤었죠? 판단과 긍정을 나타내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나. 예, 이거는 어느 라고 하는 예,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다음 고 예, 나라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런 예,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 자, 그리고 뿌 예, 이거는 아니다 라고 예,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돼요. 아까 우리 부실 잠깐 봤었죠? 예, 바로 그럴 때 쓰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라 이름이 나오네요. 중국어 하면은 중국이라는 예, 나라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뜻하는 한국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단어를 봤으니까 역시 우리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한번 눈을 감고서 책을 덮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몇 사람이 얘기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你是哪国人?我是中国人。 你也是中国人吗? 我不是中国人,我是韩国人。 예, 본문을 들어보았는데요. 세 사람이 대화를 했죠? 예, 이번에는 한 사람이 더 출연을 했어요. 마리, 김대우, 그리고 전소림. 이렇게 세 사람이 얘기를 하네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마리가 전소림에게 물었어요. 예, 你是哪国人?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네요. 그랬더니 전소림이 얘기하죠. 我是中国人. 예,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리가 다시 얘기하죠. 예, 김대우에게 묻네요. 예, 你也是中国人吗? 예, 자, 여기에서 니 다음에 있는 예라고 하는 것은 뭐뭐도 역시 하는 예전에 한번 만나봤었던 단어죠. 그래서 당신도 역시 중국인이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대우가 얘기하네요. 我不是中国人,我是韩国人. 예,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본문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우리 뒷페이지에 보면은 문형 연습에서 조금 더 많은 나라와 조금 더 연습해 보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역시 이거 녹음 들으시면서 더 연습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때까지 여러분 연습 열심히 하세요. 자, 여러분, 짜이쨘!